반갑습니다. 박근합니다. 모든 음식, 음료의 뼈대를 이루는 것은 단맛입니다. 단맛을 중심으로 신맛과 쓴맛이 어우러졌을 때 우리는 이것을 밸런스라고 부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커피는 과테말라 엘소코로 농장의 마라카트라 품종입니다. 이 커피는 흑설탕을 주는 듯한 단맛을 중심으로 오렌지 계열의 산미 그리고 카카오와 같은 쌉싸름한 마무리를 가지고 있고 견고한 바디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면 잠시만 기다리시면 에스프레소 바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사용하신 스푼은 앞에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우리가 레몬을 그냥 먹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레몬은 매우 높은 산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높은 산미를 그냥 즐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죠. 여기에 단맛이 추가되었을 때 균형감이 만들어지고 이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 산미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스페셜티 커피가 등장하면서 우리는 그 커피가 가지고 있는 특정 캐릭터, 즉 본질적 측면에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페셜티 커피가 가진 높은 톤의 산미와 화려한 임팩트에 집중했고 이것은 이 산업이 빠른 속도로 자리 잡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우리는 스페셜티 커피가 가진 다양성에 눈을 뜨게 되고 커피의 균형감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균형감이 좋은 커피야말로 우리가 매일 즐길 수 있는 커피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뼈대가 되는 단맛에 집중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스페셜티 커피의 균형감을 좌우할 수 있는 단맛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앞으로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엘소코로는 해마다 마라카토르의 품질에 많은 공을 들여왔습니다. 특히 품종, 가공 방식 모두 커피가 가진 훌륭한 단맛을 구현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 이것은 매우 높은 균형감으로 나타나고 있죠. 카트라가 가진 밝은 산미는 마르고지표의 교배를 통해 묵직한 단맛과 함께 발현됩니다. 프로세싱 과정에서 워시드 처리를 통해 높은 클리컵을 확보하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일반적으로 중미에서 진행되고 있는 드라이 퍼멘테이션에 비해 더 긴 시간 발효를 함으로써 점액질과의 접촉 시간을 늘려 커피가 가진 단맛을 올리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렇게 묵직한 단맛을 중심으로 한 균형감은 카푸치노에서도 그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푸치노 준비되겠습니다. 좋다!
산미랍니다. 이 커피가 가지고 있던 오렌지 계열의 산미는 우유와 만나면서 연유와 같은 단맛, 그리고 매우 기름진 호두와 같은 느낌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견고했던 바지는 크림치즈와 같은 질감으로 변하게 됩니다. 맛있게 드세요. 두 분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 커피를 론칭하면서 마일리아드 반응의 시간을 갖고요. 커피가 가진 복합성을 끌어내고 카라멜라이징에선 충분한 화력을 주어 커피의 단맛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1차 크랙 이후 배출까지의 시간을 늘려 커피가 가진 바디를 올리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네, 이제 청정 메뉴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이 메뉴는 차가운 메뉴가 될 것이고, 이 메뉴를 통해 커피 균형감이 어떻게 만들어지며 그 안에서 단맛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에이소코로가 가진 흑설탕을 조린 듯한 단맛을 중심으로 오렌지 계열의 산미와 카카오의 쌉싸름함이 더욱더 선명하고 균형감 있게 나타나는 음료가 될 것입니다. 네, 먼저 껍질을 완전히 제거한 건조된 오렌지 20g을 80g의 물로 우려내도록 하겠습니다. 껍질이 제거된 오렌지는 깨끗한 산미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과일이 가지고 있는 산미도는 커피에 그것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커피의 균형감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렌지를 고온에서 건조시켜 산미톤을 낮춰 다른 재료의 균형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스프레소는 냉각되면서 커피의 단맛은 덜 느껴지지만 카카오의 쌉싸름함은 더욱더 높아지게 됩니다. 제가 냉각에 사용한 재료는 위스키 수통과 드라이아이스입니다. 드라이아이스는 빠르게 냉각을 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피처 안에 들어있는 위스키 수통의 경우 녹지 않기 때문에 음료의 농도를 그대로 유지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재료를 섞게 되면 카카오의 쌉싸름함과 오렌지 계열의 산미를 가진 음료가 됩니다. 이 두 맛을 더 균형감 있게 즐기기 위해선 반드시 단맛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당도는 사탕수수당 11g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은 커피의 산미를 해치지 않으면서 충분한 균형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도가 낮았던 에스프레소와 섞이면서 흑설탕을 조린 듯한 단맛으로 다시 발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음료는 세 가지 맛이 균형을 이루며 나타나게 됩니다. 차가운 음료이기 때문에 바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그니처까지 다 제공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스페셜티 커피가 가진 높은 톤의 산미와 화려한 임팩트에 열광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시럽과 같은 단맛이 뒷받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커피의 단맛은 예전부터 그 뼈대를 단단히 해주고 있었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스페셜티 커피는 단맛을 중심으로 한 균형감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스페셜티 커피를 즐기게 될 것입니다. 엘소꼬르의 이 커피는 그 방향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근하 바리스타였습니다. 와.